우리나라가 이 게임 강국 반열에 올라서는 데 기여한 국민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금지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. 최근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이용자들은 상대방과 대결을 펼치는 배틀넷상에서 새로운 게임방을 만들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넣으면 게임방이 개설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특히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,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도 게임방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실제 게임방에는 관련 이름을 치면 게임 이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는 문구가 나오며 게임방 개설이 차단됩니다. 다만 박근혜, 이명박,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을 넣으면 게임방 생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공식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한 글이 올라오면서 금지어를 풀 것을 요청했습니다. 해당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정치적,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고 싶지 않지만 올바른 기준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블리자드 코리아 측은 이와 관련해 금지어와 관련한 어떠한 외압도 없었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